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내용은 이제 댓글 리뷰 시간인데요. 예전에 제가 올렸던 내용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도 많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이 이거는 일반인들이 보는 게 아니고 의사선생님들이 봐야 될 정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예, 뭐 본인의 질환과 무관한 문제라면은 뭐 신경 쓰지 않고 뭐 안 보면 그만이겠지만, 적어도 자기 질환하고 관련된 문제라면은 그게 들려질 때까지, 다 이해될 때까지 열심히 보시는 걸 추천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도 필수적으로 옛날 제가 처음에 올렸던 영상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공부해서 올라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인 기능의학적인 어떤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시면은 대충 뭐 몇 개만 선정해서 보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제 유튜브에서 첫 화면을 보시면은 최근에 올려준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추가된 오래된 순서로 바꾸시면은 제가 제일 먼저 올렸던 영상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거꾸로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용이 많았을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풀어낼지를 고민하다가 3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부터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필요 없는 거를 먼저 막 하고 나중에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고 싶어 하죠,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것도 다시 들으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제가 강조하듯이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 명제죠.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라고 얘기했던 히포크라테스의 말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바를 때는 약이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잘못됐을 때는 약이 소용이 없다 라는 명제도 있죠. 두 가지 명제를 잘 기억하시고 가능하면은 양질의 음식,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식재료로 드시려는 노력을 필요로 하실 거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를 따로 이제 보충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댓글 리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제가 올렸던 내용이 되게 어려운 21분짜리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는 한 이해가 안 되시면 한 5번씩 보라고 제가 얘기할 건데, 거기에 댓글을 다셨어요. 김서방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다셨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신가 봐요, 이분이. 그래서 신지로이드를 0.075를 먹었다. 이게 뭐냐면 75 마이크로그램을 드신 거예요. 2년 반 정도 됐는데 8월 달에 검사해서 TSH가 0.9 정도 나오고 11월 초에는 TSH가 1.86, 서서히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도 이제 그 정도 레벨이면 정상 레벨이라고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8월 달이나 11월 달에 검사 수치로만 본다면은 그냥 잘 조절되고 있고 잘 관리되고 있는 정도 수치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8월 말쯤에 백신 부작용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8월 말에 백신을 맞고 백신 부작용이 생기셨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 한 달 동안에 요오드를 12.5mg을 복용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12월 말에 기능의학 검사를 했더니 TSH가 이제 4.51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고용량의 요오드를 투여했을 때 우리 몸에서의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갑상선이 원래 기능이 정상이거나 저하된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요오드를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요. 예, 이걸 다 각각 연구를 해서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울프 차이코프 이펙트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효과죠.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거나 저하된 그런 분들에게 고용량의 요오드가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어떤 변화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증가되신 분들한테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저드 베이스도 피노미넌이라고 해가지고 그 두 사람이 이름을 따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다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정상적으로 일단은 일반인들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더 많고 정상인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요구르트가 좋으니까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용량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정상적으로 TSH라는 반응이 올라가게 됩니다. TSH가 뭐냐면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인데 원료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 원료를 빨리 만들어야지 하면서 TSH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는 한 4에서 6주 정도 시간이 지날 때는 이제 다시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서 얘가 TSH가 정상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TSH가 계속 올라가는데 한정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오드를 투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TSH는 올라가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T3라든지 T4라든지 이런 갑상선 호르몬 역할을 하는 것들의 변동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큰 폭으로 변동을 한다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TSH의 변화만 가지고서 사이로이드 호르몬 자체의 변화가 크게 없다면은 그때는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이 지금 요오드 12.5mg을 먹었을 때 TSH가 4.51로 올라가는 거는 크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병원에 가면은 이럴 때는 이제 요오드를 중단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희 기능의학자들은 요거 가지고 중단하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뭐 용량을 좀 줄여볼 수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굳이 무조건 중단을 해야 되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건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유념해 보셔야 될 게 코티졸입니다. 코티졸이 지금 공복 코티졸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18이면 많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신 기능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제 강의에도 나오죠. 부신 기능이 좋지 않을 때 리버스T3가 많이 만들어지고 T3 레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워크업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코티졸 레벨을 낮출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돼요. 정상 레벨은 8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잡습니다. 작게는 6에서 높게는 10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레벨이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코티졸 레벨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같이 18이면은 정상인의 거의 2배 이상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부신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불면증도 좀 있다고 하시고 백신 부작용으로 자율신경계 장애가 생긴 듯 한다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는데 뭐 이것과 티록신 복합제를 먹는 거하고는 뭐 다른 문제예요. 질문 자체가 왔다 갔다 하시는데 백신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치료받으시는 거고요. 부신 기능이 지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부신을 좀 안정화시켜주는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티로신은 제가 지난해 강의했듯이 갑상선 호르몬의 백본 기본 원료거든요. 그래서 그 원료를 좀 넣어준다고 생각한다면 뭐 나쁠 건 없는 치료이긴 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타이로신이 좀 부족한 결과가 나오는 분들한테는 투여하기도 하는데 결과를 기반으로 투여하는 거지 무조건 좋다고 드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수은킬레이션에 올렸던 파트에 올리셨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 수은은 EDTA로도 거의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킬레이션 수액 치료로 수은이 빠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헷갈리네요. 혼돈하고 계시는데요. EDTA가 들어간 게 킬레이션 수액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에요. 킬레이션 수액을 크게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 중에서 EDTA가 차지하는 게 요만큼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EDTA 킬레이션 하면은 EDTA가 들어가 있는 킬레이션 수액일 수 있는데 그 안에 다른 예를 들어서 EDTA가 빠졌지만 우리가 킬레이션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약물적인 보조제들이 많다 보니까 넓게 얘기할 때 킬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저희들 기능학자들이 사용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수온이 빠지는 것들은 제가 많이 이제 얘기를 드렸고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은 제가 이미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군데 병원에서 모발 중금속 검사를 하셨는데 수온 수치가 각각 1.5, 1.3이 나왔다고 하고요. 메디넥스에서는 허용기준치를 1.0으로 보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4.1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초창기 때 많이 대두가 됐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의사들이 더 많이 고민을 하죠. 검사를 보냈는데 이렇게 신뢰도가 서로 간에 회사마다 다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본 거는 실제로 이제 중금속이 높게 수온이 높게 나오신 환자의 머리카락을 좀 많이 채취를 해서 세 군데 회사한테 똑같이 다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세 군데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든 수온이 높게 나오는데 어디는 납이 높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신뢰할 수가 없겠죠. 근데 다행인 거는 그 회사마다 나왔던 그 어브노말로 넘어가는 비정상으로 나왔던 수치들이 다 똑같은 중금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결과에 대한 릴라이빌리티는 나쁘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회사마다 돌리는 기계, 그러니까 검사 기계가 다르다 보니까, 장비가 다르다 보니까 그 장비의 제로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의 파라미터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TEI라는 회사를 더 신뢰하는 이유가,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있는 중금속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없는 거는 거의 없는 것처럼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바이어스가 생기는데,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치들은 표시를 해주지 않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수치들만 딱딱 표시해주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TI 거를 선호하고요. 무튼 간에 정리를 하자면은, 그리고 회사마다 계속 이제 정상적인 모발을 기준 잡았을 때 나오는 수치를 일단은 영점 조정을 위해서 항상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 같은 경우만 해도 검사실에서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정상적인 혈액을 돌렸을 때 나오는 어떤 그 검사 기기의 제로 세팅을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비교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항상 검사업체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믿으셔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수치가 나왔을 때 기준치를 잡는 것들도 회사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았을 때 어브노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치를 잡았을 때 노멀로 볼 것인지를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기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이 환자하고 매칭시켰을 때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병원들마다 검사하는 결과지가 좀씩 다르게 보일 건데요. 그거는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선생님을 믿고 그 선생님이 판독하는 대로 잘 따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도 좀 다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전 국민이 평균적인 모발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인 그 질환이 없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해보면은 뭐 100명의 모발 수거를 해서 평균치를 한번 재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허용되는 기준치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요. 회사별로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걸 우리가 감안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하게 그걸 이제 유념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들 생각에서는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검사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테스트해보고 검사해본 다음에 그걸 환자에 적용하는 거니까 믿고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